만보 정담은 하루만보 하루천자 운동의 하나로 걷기를 사랑하는 명사와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일과 삶, 건강과 행복 등을 주제로 함께 걸으면서 하는 인터뷰입니다. 그럼 오늘의 만보 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보 정담에서 만나볼 인물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입니다. 33년 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는 2005년 방영된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시작으로 채널 A 금쪽 같은 내 새끼,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등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이른바 국민 주치의로 활약 중인데요. 지난 1일부터는 2024 오은영의 더할 나위 없이 날마다 당당당이라는 이름의 토크 콘서트를 열어 전국을 누비며 관객과 만나는 중입니다. 오은영 박사는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쓰며 숨 돌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짬이 날 때마다 틈틈이 걷기 운동을 한다고 전했는데요. 아시아경제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튜브 스튜디오 옥상에서 오은영 박사와 함께 걸으며 언제나 밝고 쾌활한 에너지를 내뿜는 오 박사의 삶의 원동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 박사님, 박사님께서는 평소에도 많이 걸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자연을 느끼며 걷는 걸 좋아하는데, 때때로 재래시장을 찾아가 사람들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옷차림과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걷기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물론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인간은 지구에서 중력을 딛고 살아가는데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끼면서 신체의 모든 부위를 적절하게 움직이는 것은 삶의 기본입니다. 몸을 움직일 때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나오는데, 세로토닌이 나오면 인간은 행복을 느낍니다. 세로토닌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걷기와 햇볕 보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햇빛을 보며 걷는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할수 있겠네요. 박사님께서는 특별히 건강을 위해 지키고 계신 루틴 같은 게 있으신가요? 걷는 것 이외에 제가 건강을 위해 매일 지키는 루틴은 숙면과 스트레칭인데요. 그 밖에 독서나 글쓰기, 영화 감상도 즐겨 합니다. 자연과 교감하면서 제가 이렇게나 넓은 우주의 일부라는 걸 느끼곤 하는데요. 평정심이 필요할 때는 잠깐 숨을 멈추기도 합니다. 그럼 다시 숨을 쉴때 내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산소라는 게 참으로 고마운 존재죠. 저는 항상 더욱더 잘 살아야겠다. 힘들어도 견디면서 살자고 마음 먹습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가 있는지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과거에 대장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던 적이 있으신데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08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후배한테 복부 초음파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담당해서 악성 종양이 의심된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보니 정말 악성 종양 같았습니다. 초음파는 확진율이 높기 때문에 걱정이 됐는데요. 밖에서 기다리던 남편이 검사 결과를 듣고 벌벌 떨면서 울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두렵지는 않으셨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수술 전까지 중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남편에게 각종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선배님이자 스승님이신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님이 저의 주치의 선생님이셨는데요. 제가 입원하니까 대장 진료를 보는 세브란스 병원 이강영 교수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대장에서도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살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수술방에 들어갈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주고 어려울 때는 의논해주면서 옆에 있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에 아이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엄마가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한번더 쓰다듬어 줄 걸.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해줄 걸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한테 한없이 미안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눈을 떠보니 윤 총장님이 계셨는데요.
담낭종양은 악성이 아니라 용종이라서 절제를 했고 대장에서는 악성종양이 확인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그날 이후 저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더 잘해야겠다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윤 총장님께 평생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현재 저는 연세대학교 홍보대사이자 발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박사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퇴원 이후 일주일 만에 진료를 시작했는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잘 굴러갔고 스스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싶어서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수술을 받았는지 모르는 환자분들이 직접 농사지은 꿀을 주시고 복분자, 배즙, 미역 같은 걸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만든 깻잎과 장조림을 싸오시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자폐증 치료를 받던 한 아이의 보호자분께서는 저를 안아주시면서 원장님께서 건강하셔야 한다고 위로해 주셨는데 마음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그날 이후 인간은 서로 돕고 위로하고 어깨를 내어주며 사는 존재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힘들 때는 손을 잡아주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 도움이 됩니다. 지금의 삶이 찢어진 헝겊처럼 너덜너덜할지라도 소중한 사람들과 서로 보듬어주면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20년 가까이 미디어를 통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진단해 오셨는데요. 방송을 통해 박사님께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라는 문턱을 편안하게 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단순히 생계유지 수단으로 생각하면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일이 귀찮거나 하기 싫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요. 여전히 환자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혹자는 저희 치료 방법을 두고 솔루션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부부, 부모, 자식 등 가까운 사이의 소통 문제도 일종의 문화에 포함됩니다. 문화를 바꾸는 일에는 언제나 저항이 따르는데요. 우리나라의 오래된 문화 중에 사랑의 매가 있습니다. 아이를 때릴 때 부모는 분노하고 아이는 맞을 때 두려워하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촬영할 당시 저는 훈육 선생님으로서 때리는 게 교육이라고 자신하지 말라고 부모님들께 말씀드렸고 그 인식을 바꾸는데 무려 1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번아웃처럼 자신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왜 그런 걸까요? 인간은 평생 발달하는 존재입니다.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죠. 발달이란 기능을 갖춰가는 과정인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많은 영역이 발달합니다. 신체가 커지면서 근육이 발달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상식을 쌓는 인지 영역도 발달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정서적 발달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저절로 드러나지 않고 상황에 마음이 따라옵니다. 행동은 눈에 보이지만 감정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주위를 보면 자기 마음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공부해야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마음 공부란 무엇인가요? 마음 공부란 나와 인간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언어로 표현하는 게 좋은데요. 나와 타인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너그러워지고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도 잘 맺게 됩니다. 가령 내 마음은 섭섭한데 이를 모르고 괜히 화를 버럭 낸다던가 폭식을 한다던가 술을 마시거나 필요 없는 물건을 산다던가 하면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인간을 이해해야 갈등이 줄어들고 상처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년층 부모 세대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열심히 사셨고 한국은 GDP 14위에 오를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죠.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도 부족하고 자원도 많지 않은 나라에서 자신들은 안 먹고 안 입을지언정 자기 자식들은 열심히 공부시켜서 이만큼 살게 된 겁니다. 하지만 2040 세대는 그 출발선이 다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대 간의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세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단순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윗세대는 대학만 나와도 취업이 됐지만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요즘에는 한번 실패하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추구하고 그들의 포부 또한 수준이 높습니다. 놀 때도 잘 놀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순간도 있다고 느껴야 삶의 만족감이 올라가는데 패배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을 안고 사는 젊은 세대의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 그지 없습니다. 개인이 행복해야 사회도 행복해집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연애와 결혼을 기피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여유가 없고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가 나처럼 행복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부모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성적 때문에 혼나며 자랐습니다. 직장에 입사하면 이제부터 놀아야 한다고들 하는데요. 이 말은 앞으로는 여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보겠다는 뜻인데 이를 두고 어른들은 세상 물정 모른다고 치부해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혼인의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의 2%밖에 안 되는데 이건 다시 말하면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유럽의 혼인의 출산율은 전체 출산율의 30%가 넘고 영국과 미국은 20% 후반에서 30% 사이입니다. 이러한 요인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우리 사회가 이해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벌써 인터뷰를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이 낮아 고민인 사람들에게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SNS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끊임없이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마음과 나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나무는 뿌리가 단단하면 돌이 날아오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어떤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단단하게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은영 박사와의 만보정담 인터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김대식 김혜연의 아하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